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베트남에 드디어 야 제가 기대하던 바이브를 가진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를 어제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어떤 티저 영상을 봐가지고 그것도 저희 구독자분이 알려주셨는데 타미테오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어떤 티저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반드시 너는 이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봤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타미테오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것처럼 티저 영상이 올라가져 있길래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문제가 생겼나? 혹시나 해가지고 타미테오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 비디오가 올라간 겁니다. 바로 여기 타미테오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처음 보는 래퍼가 있는데 2000boy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이 비디오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0boy 라프라는 래퍼가 또 있고 타미테오 이 세 명이 함께한 Let's Go 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아까 저녁 먹고 나가지고 편집 작업하면서 이걸 봤는데 오 바이브가 되게 좋은 거야. 제가 얘기했죠. 이 타미테오가 나는 뭔가 좀 사고칠 래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랩비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한국 최고의 가장 핫한 랩스타인 창모도 1차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래퍼가 되는 게 창모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타미테오의 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Let's Go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뭐 가사도 모르고 뭐 정보도 없지만 그냥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눈을 얘기하는 그 수백 번 얘기하는 그거 아시죠? 바이브만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비디오 바로 그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boy Love 타미테오의 Let's Go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Oh. Let's go, let's go. 아, 여기 오늘 베이프 갱들이 많네. Let's go, let's go. In Vietnam, every day go home. Yeah. Oh. Let's go, let's go. Every day go one hometown, looking. Let's go, let's go. 이거 되게 연출이나 느낌이 진짜 미국 힙합 뮤비처럼 많이 되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 Let's go, ooh, for my homie. Get some money, no more worry. Yeah, mansion, thousand or Nike. 야, 여기도, 야, 여기 보면 베트남도 베이프 인기가 진짜 많긴 한가 봐요. 저도 베이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베이프 입는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네. 이 래퍼 스타일도 좋고 되게 목소리도 돕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 저 티셔츠 있잖아요. 저 래퍼가 지금 입고 있는 야트 앤 버드클럽? 이게 찾아보니까 그 베트남의 로컬 스트릿 브랜드 같더라고. 약간 바이브가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BBC를 인플루언스 받은 빌리어네이르 보이스 클럽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신발 보세요. 조던 1 아수라 신었네. 저거 요즘 굉장히 핫한 신발이죠. Let's go, let's go. Feel like energy, like a low. 아. 저 다이스 게임 하는 듯한 저런 씬들 넣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다고 생각해. 아, 이 래퍼가 라프구나. 저는 이름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바이브나 톤이 어떤 느낌이냐면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느낌이에요. 오.
야, 여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가진 래퍼들이 다 모였네. 오! 톤 바뀔 때 미쳤어.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의 그 날것 있죠? 그 느낌을 되게 잘 가져왔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막 화려한 세트장에서 막 불꽃이 막 솟아오르고 막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 힙합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 왜 후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날것 그 자체로 그냥 가볍게 찍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난 그게 더 좋단 말이야. 이 래퍼가 제가 최근에 본 베트남 래퍼들의 뭐 퍼포먼스, 동작, 뭐 바이브, 무브먼트 뭐 다 생각해 봤을 때 제일 그냥 힙합이야. 오, 랩심은 마르지엘라 다 얘기하고 있죠. 와, 진짜 잘하는데? 와, 이분 누구지 진짜? 500? 나 순간 또 봤어. 아, 괜찮아. 랩비에 1차 오디션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이, 나는 타미테오만의 또 방식으로 이 게임을 또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아, 이거 봐. 얼마나 잘하는데. 아, 결과적으로 타미테오가 3명의 래퍼들 한 것 중에 솔직히 얘기하면 내 개인적으로 좀 돋보이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패션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기 2000boy랑 라프의 패션에 비교했을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뭔가 트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래퍼들의 아웃핏은 아니야. 근데 목소리에서 뱉어내는 거는 그냥 흑인 래퍼예요. 이 반전적인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완전 이 곡을 지배하네. 와, 지배한다. 이 곡을 그냥 지배해버렸어. 뭐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야, 찢었다. 찢었다. 와, 여러분들, 이 비디오는 트랩 그 자체야.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요. 트랩 그 자체야. 제가 타미테오가 돋보인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 2000boy랑 라프의 벌스도 미쳤어. 진짜 사실 이 세 명이 딱 이렇게 이 곡에서 랩을 뱉은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근제 베트남 힙합 들었던 음악들 중에 좀 전율적이었어 나한테.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그냥 미국 힙합의 바이브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레어한 거야. 진짜 괜찮은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는 여기서는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트랩 뮤직비디오의 날것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만 남는 거지 여기에는. 내 생각엔 그래요. 제가 타미테오 얘기도 많이 했지만 두 번째 벌스의 라프도 저는 바이브도 놀랐어. 뭐 아이스 체인이나 뭐 스타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래퍼도 되게 미국 트랩 래퍼들의 어떤 인플루언스를 진짜 많이 받는구나, 영향 많이 받는구나,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이 뭐 화려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베트남에도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우리도 우리만의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가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비디오는 사실 지금 3시간 전 최초 공개로 되어 있는데 조회수가 5,400회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 이 이후로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막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비디오는 좀 베트남 힙합을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한 번씩은 꼭 보라고 하고 싶어. 이제
이제는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바이브를 날 것 그대로를 갖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날 것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는 진짜 OG시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건 뭐 대단한 거지. 진짜 잘 찍은 뮤직비디오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